늦은 밤 다급한 손길로 누군가의 시체를 처리하는 폴. 말끔히 현장 뒤처리까지 한 남자는 시체를 냉동고 속으로 유기하려 하는데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 주인공 폴. 그는 잘 나가는 변호사로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원하는 꿈은 사진작가가 되는 것이죠. 어느 날 그 애 안에 살아는 작가가 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오던 일을 그만두겠다고 그에게 말하고 그는 글쓰기에 열정을 다하던 아내가 갑자기 일을 포기하는 것에 의아함을 가지는데 자주 집을 비우는 아내를 보며 폴은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또한 아내가 누군가와 빈번하게 통화하는 모습까지 목격하게 되는데 요즘 들어 유달리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아내를 보며 폴은 그녀의 외도를 확신하게 되죠. 어느 날 파티 현장에서 자신의 아내와 친구 그렉이 은밀히 접촉하는 모습에 폴은 그렉을 의심하게 되고 폴은 친구를 찾아가 아내에 대해 물어보려 하는데 하지만 그때 그의 집에서 아내의 스카프를 발견하는 폴. 적반하장으로 친구 그렉은 오히려 당당하게 아내와의 관계를 인정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던 폴은 결국 폭발하게 되고 그와 몸싸움 도중 실수로 그를 죽이게 되는데 폴은 의도치 않은 사고에 당황해하며 한참 생각에 잠기죠. 그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그렉의 시신을 유기하려 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그렉의 핸드폰으로 아내에게 내일 만나자는 문자를 보냅니다. 다음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해 자신의 금고에서 돈을 챙기는 폴. 그날 밤 폴은 일 때문에 급히 해외로 가게 되었다며 그렉의 이름으로 아내에게 메일을 보내고 또한 그렉의 신분증과 여권을 자신의 사진으로 교체해 재발급을 신청하는데 Ça va aller, je te jure. Ça va, Polo? Je peux rentrer, je serai à la Trinité. Je vais partir ce soir. 모든 준비를 끝낸 폴은 가족의 곁을 떠나려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가족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그는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죠. 왜 vérifier les informations et vous signer. 그렉의 신분증을 위조한 폴은 그렉의 시체를 싣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Gaël m'avait bien dit que tu venais mais je pensais pas que tu serais aussi pressé d'aller bouffer un steak à Non, c'est pas la peine, Erwan, merci. 깊은 바다로 향한 그는 시체를 바다에 버리고 자신의 물건들을 요트에 남겨두고 그곳을 떠나는데 폴은 요트를 폭파해 자신이 죽은 것처럼 사고사로 위장하려 하죠. 그는 이제 국경을 넘어 이탈리아로 향하고 Excuse me. May I have a room, please? 폴은 이탈리아의 한적한 마을에서 그렉의 이름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가족 사진을 보며 죄책감에 괴로워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는데 다음 날 한적한 마을 경치를 보며 그는 문득 자신이 늘 갈망하던 사진 찍는 일이 하고 싶어지죠. 그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을 실컷 찍으며 그는 이곳에서 그렉의 신분으로 살기 시작하고 그러던 어느 날 술 취한 노인을 만나게 되는 폴. 어느새 둘은 친구가 됩니다. 노인은 그의 집에서 폴이 찍은 사진들을 우연히 보게 되고 며칠 후 폴은 신문사에서 자신이 찍은 사진이 마음에 든다며 생각지도 않던 연락을 받게 되는데 신문사는 폴을 사진작가로 채용하고 싶어 하죠. 자신의 술 친구로 우연히 폴의 사진을 보게 된 그 노인이 바로 신문사 국장이었습니다. 한편 신문사 직원인 이반하는 소탈하고 꾸밈 없는 그의 모습에 호감을 느끼고 그는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 찍는 일을 하며 돈까지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행복한데 또한 그는 마을 사람들과도 친분을 쌓으며 이곳에 정을 붙이게 되죠. 드디어 폴의 사진이 지역 신문에 실리게 되고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던 이바나와의 관계도 핑크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데 작품성 있는 그의 사진들을 보며 폴에게 전시회를 제안하는 이바나. 그녀의 추천으로 폴은 전시회 에이전트를 만나게 되고 그는 전시회 홍보에 자신의 얼굴은 절대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I will see what I can do. 폴은 심혈을 기울이며 전시회 준비에 박차를 가죠. How are you? 그토록 원하던 사진작가의 꿈을 그렉의 이름으로 이루게 되는 폴.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열게 되고, 하지만 그렉을 안다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러 온다는 소식에 폴은 자신의 존재가 탄로날까 봐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Hand in glove with the media. That means a lot of interviews for you. You know each other apparently. We will go to meet him together. 결국 그는 전시회장을 뛰쳐나옵니다. 폴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렉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죠. 또다시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한 그는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불태우려 하는데. 하지만 미처 빼내지 못한 유일한 가족 사진이 불타는 모습에 그는 망연자실해하고. 그는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려 하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폴은 또다시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멀리 떠나려 하죠. 그는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남자의 씁쓸한 이야기. 영화의 배경과 음악이 특히나 좋았던 이 영화.